작년에 이사 안 했어요? 네. 3년 됐어요. 3년 됐어요? 움직일 생각 없어요? 이사요? 응. 이사든 네. 뭐 언니 문서에 올해 변동 들어오고 네. 남자로 태어났었어 이제. 어? 그 한숨 왜 나오는지 알죠? 이혼했어요? 네. 남자복 참 없다 언니. 남자복 참 없고 곁을 둘 데가 없어요. 응? 공부 많이 했었어야지. 지금 직업 어떻게 되세요? 그냥 격리 보고 있어요. 언니 공부를 많이 해서 교육 쪽에 일을 했었어야지 본인이 맞고 어차피 그 직업을 어떤 걸 가졌거나 내 팔자에 남자복이 없고 또 언니는 사실은 내가 사주에 남자의 복도 없지만 아버지의 그늘도 없어라는 사주예요. 어? 일찍 아버지를 여의든지 안 그러면 아버지를 내 부모를 남을 주든지 어? 아버지 그늘도 사실은 없고 형제 있어도 형제 그늘도 없어라는 사주예요. 어? 그래서 그렇게 고개만 끄덕끄덕하면 여기서 하나도 못 듣는 데잖아요. 아, 네. 네. 그래서 어쨌든 지금 44살을 살기를 조금 사연이 있네요. 어? 네. 아픔도 있었고 네. 힘든 고비도 있었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또 힘들지만 네. 뭐 앞으로 어떤 일을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응? 그런 게 궁금하긴 하더라고요. 뭘 어떻게 준비를 할까? 뭘 자격증을 따든지 언니가 해야지. 뭐 커피숍 이런 것도 잘 맞나요? 융통성 많으셔가지고 커피숍 에이. 장사 참 잘하시겠다. 응? 언니 굉장히 고지식하고 융통성 없거든요. 네. 성격적으로 외골수적인 성향이고 언니 그 크게 본인이 막 그 융통성이 있거나 그렇지 못해요. 수단이 좋고 사람을 구슬르고 말 잘하고 그렇지 않거든. 그냥 정직하고 거짓말 못하고 남 못 속이고 이런 성향이라서 사주로 봤을 때는 직업은 내가 봤을 때는 장사나 이런 거는 안 돼. 응? 뭐 장사나 자영업 이런 것보다는 사회복지사 공무원이라든지 뭐 전문직 그런 자격증 해가지고 공부를 조금 해보세요. 아 복지사 자격증은 있어요. 복지사 왜 안 해? 근데 이제 급여가 근데 그것도 하다 해봐야 급여가 올라갈 거 아니에요. 경력이 쌓여야. 아니면 거기서 더 조금 높은 걸 바라보든지 일반적인 장사나 식당, 커피숍 이런 거는 언니가 안 돼요. 사업하는 사주가 아니라 직장 생활을 해야 되고 공부를 많이 했었어야 됐고 혼자 사는 사주고 지금 아버지는 안 계시죠? 네. 돌아가셨어요? 네. 언제 돌아가셨어요? 작년에. 작년에 돌아가셨어? 아프셨어요? 네. 엄마도 아픈데? 엄마도 많이 아프세요. 정신적으로도 아프시고 신체적으로도 안 좋으시고. 엄마 올해 많이 아프시겠다. 응? 돌아가시고 그런 건 아닌데 엄마가 올해 하반기에는 많이 아파요. 지금도 원래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부터도 엄마가 많이 아프거든요. 평생 좀 약을 달고 살거나 여기 고치면 저기 아프고 저기 고치면 여기 아프고 이런 아픔이 많고 병액살이 많거든요. 그런데 가슴속에 상처도 많고 사실은 우라병도 많고 합병이라 그러죠. 네, 왜 네, 네. 그런 우라병이 엄마가 많아서 네. 울분을 주체를 못하는 걸로 나는 좀 보이거든요. 네. 울분을 주체를 못하시고 엄마도 원래는 배웠으면 머리 똑똑한 사람이야. 고집스럽고 좀 엄마도 고지식해요. 좀
언니네 다 이렇게 앞뒤가 깍깍 막혔네요. 애기도 좀 그래요. 아. 애기도 좀 고지식해. 2월 27일이면 얘도 한쪽 부모 밑에서 자라고, 살아야 되는 사주를 지녔고, 부모를 대신 할머니 손에 키워지든지, 남의 손에 키워지든지, 이래야 되는 사주예요. 그렇지 않으면 한쪽 부모 손에 키워지든지, 얘도 조금 외로움이 있고, 그런데 활동적인 성향이 있거든요. 뭘, 사람을 이끌거나, 리드하거나, 또 예술, 예능, 계통 쪽으로도 약간은 인연법이 있을 수 있고, 또, 사람을 많이 상대하는 직업을 갖는 게 좋아요. 뭐, 그게 교육이 됐든, 뭐, 움직이는 역마살이 조금 있어요, 사주에. 그래서 자주 이사를 다니거나, 자주 직업적으로 그 발령을 받아서 자주 이동을 한다거나, 뭐, 운동, 이런 소리도 좀 나고요. 운동, 이런 소리도 좀 나고, 또, 공무원. 뭐, 군인, 여자 경찰, 또 외국 타국도 얘가 나중에 지가 스스로 나가서 공부를 한다거나 이런 운도 조금 있어요. 그래서 얘가 고집이 있어서 누구 말을 잘 듣지는 않는데, 그래도, 커가면서는 괜찮거든요. 엄마하고 관계나 뭐 이런 거를 봤을 때는 괜찮은데, 셋 다, 애기는 뭐 이제 자라나는 그거니까 엄마도 그렇고 언니도 그렇고 팔자들이 쎄. 좀 고생스러운 사주예요. 올해 어머니는 삼재가 들으셔서 삼재를 매기하거나 조금 대수대명을 보낸다거나 안 그럼 엄마 몫으로 방생을 조금 보내시면 몸이 조금 나으실 수 있고요. 어쨌든 미리 마가는 가야 되니까 삼재 안 풀었잖아. 삼재를 매기하든 지금 2월이니까 2월 방생을 조금 해드리든 어떤 방법을 하시는 게 좋겠고요. 나이가 먹을수록 금전은 안정이야, 언니는. 그런데 누구 도움은 없어. 애당초 누구 도움이 없었어. 언니는 잘못하면 남자를 폭구를 만나거나 조금 정신적으로 이상해서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을 만나거나 얘 아빠가 그랬을 수 있어. 맞아요. 그리고 백수 건달이고 내가 더 오히려 남자를 먹여 살려야 되는 사주가 있어서 그냥 없는 게 나을 수 있어요. 없는 게 맞아요. 바깥에서 어떻게 해서 외로워서 남자를 만나더라도 그냥 큰 인연을 짓지 않고 내가 그냥 친구같이 지내는 게 좋고요. 같이 또 멀쩡한 남자도 같이 내가 한 집에 들어서서 한 이불을 덮고 살게 되면 문제가 또 생기거든요. 뭐 아파서 병수발을 들게 되든지 이런 게 있으니까 조금 외로워도 언니가 혼자 사세요. 괜찮아요. 그런 생각도 없겠지만 크게 남자한테 관심이 없잖아. 없어요. 뭐 궁금한 거 물어보세요. 저희 엄마가 이제 이사를 하신다고 이제 지금 시골에서만 계속 살아왔는데 지금 이제 이사를 오신다고 하셔가지고 도시로 이제 아파트 생활을 하게 될 건데 계약은 했어요. 이사를 너무 고집하셔가지고. 근데 걱정이 많더라고요. 이제 몸도 안 좋으시고 혼자 계신다고 하니까. 엄마는 어디로 오신다고요? 이제 저 사는 쪽으로. 지금은 어디 계신다고요? 방향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동북 쪽이요. 근데 왜 이렇게 숨차냐? 언니는 아버지 어떻게 돌아가셨어요? 폐렴, 그죠? 폐렴. 숨이 이렇게 차, 언니 점을 보는데. 아버지가 고집은 있어도 마음은 좀 여렸던 것 같은데. 고집이 많으셨어요. 아버지도 불쌍하다, 언니. 재산은 누가 지내요? 이제 오빠가 그냥
네, 지내고 있어요. 안 지내는 것 같은데. 네, 지내는 것 근데 같지 않게 지내는 것 네, 같은데. 맞아요. 그죠? 약식으로 지내거나, 뭐 산소 가서 대충 하거나, 이런 것 같은데. 아버지 3년은 제사 그래도 잘 모셔야 될 텐데. 안 그러면 언니가 천도라도 해주세요. 이 아버지도, 원래 자다가 죽어도 불쌍한데, 아버지도 좀 엄마하고 문제도 그렇고, 좀 한이 많아요. 살면서도 말썽이 좀 있었죠. 동북쪽 올해 엄마 괜찮으신데, 동북쪽 괜찮으신데, 삼재는 삼재기 때문에, 엄마가 이사를 원래는 올해는 못하는 해운년이거든요. 그런데 방향은 괜찮아요. 가시는 건 괜찮은데 엄마가 가도 안 편하고 안 가도 안 편하고 지금 갈 수밖에 또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가시는 건 가시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삼재 어떻게 방법을 좀 하세요. 그리고 또 궁금한 거. 그뭐 날짜라든지 이런 것도 가려서 날짜는 그냥 손 없는 날 가시면 돼요. 됐어요? 네. 네.